애니몰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 TV의 테드 입니다. 부산으로 저희가 넘어와서 네. 아쿠아온이라는 곳에 수족관에 왔는데요. 예전에 저희 영상에 한번 나왔었죠? 맞아요. 예, 공기정화 식물 이런 게 좀 제가 기억에 남는데 테라리움도 있고. 예,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후덜덜. 야. 와. 야.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 깔끔하네요. 영상 본 거랑 달리 실제 본 거 훨씬 낫죠. 실제 훨씬 낫네요. 네. 그리고 딱 들어오면 일단 요게 요거 공기정화 맞죠? 네. 네. Let's breathe in green. 네. 한번 함께 숨을 쉬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좀 해놓으셨고 이건 아, 보세요. 진짜 예쁘다. 대박이야. 네.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저요? 네. 잠깐만요. 이건 DK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닌가? 풍성한 거? 예쁩니다. 한번 일단 계속 볼게요. 위에는 이제 뭐 유목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장 컨셉에 맞게 일단 이런 색깔이랑 이런 거 이런 거 많이 해놓으신 게 좀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계속 돌아올게요. 와 이거 그때 그 빨간 거 그건 예전 영상에서 네. 그거랑 다 수천은 다른데 네. 빨간 건 여전하네요. 네, 진짜 빨간 건 여전하네요. 이런 거, 그쵸? 네, 이거? 네. 글라스. 예리입체 쓰고? 네.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수초 축양, 그러니까 축양이고 판매되는 네. 것 같고요. 이 벽걸이형도 있네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 진짜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수조 위에 직선되게 쫙 올리면 진짜 예쁘네요, 더. 이것도 좀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이런 거 로고. 좋아하죠. 네. 로고요? 네. 제가 아까 살짝 여쭤보긴 했었는데 스티커 있는 거? 네, 요거 좀 그 네,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이야기가 있다고? 네, 요거 선정함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으신 거 뭐 이런 거는 예전에 피규어가 테라리움 전문점답게 네. 예전에도 피규어 잘 활용하셨잖아요, 네, 그쵸? 네. 이런 거 참 괜찮다. 안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저도 네. 요즘에 생각 없었다가 네. 이렇게 지금 DP된 것들 보면서 아 예쁘다 좀 몰라서 안 좋아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이게 입문자들은 이게 진짜 혹하거든요. 와 여기가 메인이구나. 네. 잠시만.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너무 대박이다. 이제 숲속에 있네. 나도 이런 거 좀 해볼까. 못하실 것 같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이것만 한번 해봐주세요. 이런 거 아니 이게 너무 좋네. 피규어가? 아, 진짜. 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잖아요. 저는 너무 좋죠. 테라리움 잘 사면서도 한번 여쭤보죠. 이게 진짜 애니메이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와. 각 수족관 투어를 하면서 느끼지만 각 수족관마다 정말 그 사장님의 성격과 컨셉이 진짜 딱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딱 그 테라리움 쪽으로 아까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네. 지금 뭐 이런 거 영상에서 왜요? 이런 거 전 좋아요. 감성왕 아쿠아 아니 이런 원목의 아. 각인 그쵸? 애니몰라 다시 와 이거 나무 예쁘다. 나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네 돌아보겠습니다. 수조도 있고 와 테라리움 진짜 깔끔하고 예쁘다. 네. 이런 미끼요 만져도 되는 건가? 오이씨 유리나 이런 거 이런 것들 노하우나 팁을 살짝 여쭤봐도 되나요? 네. 여기도 테라리움 맞죠? 일단 화면에서 저는 화면으로 보고 처음 와봤잖아요. 네. 훨씬 그 오프라인 매장이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체감도 되는 네. 그게 최고의 장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잘 안 담기는 이 테라리움의 그 미세한 세세한 디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여 자리에 그게 있었죠. 제가 좋아했던 네, 그 스타일이 중간에 이렇게 아, 네, 네. 그 수조 제가 참고했던 수조가 있었고 이 조명은 다 행인이네요.
로봇이 해도 이렇게 있네. 그때 이거 보고 오셔서 바로 비슷하게 세팅하셨죠? 그렇죠. 네. 여기서 영감을 얻어. 이거다. 네. 헬멧을 안 넣었죠? 그러니까. 예, 네, 영감. 좋습니다. 여기 저희가 이제 경부 라인을 지금 돌고 있잖아요, 수족관. 네. 대부분 이 펜던트 조명을 하시는 건가요? 이쪽으로 요즘 대세인가? 펜던트 조명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매 영상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대충 써서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돌아볼 텐데 네.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이런 뭐 컨셉이나 이런 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요거 한번 일단 저 뒤에 있는 거 요거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요거 작년에 디킹님 오셨을 때도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수직 정원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뭐 수직 정원. 네. 플랜트 월, 뭐 바이오 월, 많은 이름으로 이렇게 브랜드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레그린이라는 그 회사를 대리점으로 등록해서 요걸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레그린도 그 많은 수직 정원 중에 브랜드 중에 하나이지만 최근에 이제 관공서 위주로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뭐 그린 오피스, 힐링 오피스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네. 지금 세트인 거죠? 뭐 이렇게?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구형으로 이렇게 하나가 하는 네, 이렇게 하나가 요거는 이제 두 동. 아, 두 동? 네. 아, 예, 예. 기성품으로 이제 나오는 사이즈들이 있고요. 예, 예. 대중소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사이즈. 아.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통이 들어가서 네.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으로 물이 순환을 하면서 식물이 물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화분에 물을 줄 필요가 없는 그게 것처럼. 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네. 네. 최고 장점은 면적을 차지하고, 바닥 면적을 차지하고, 벽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매장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벽에다가도 직접 시공을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기성 사이즈 형태가 아닌 원하는 사이즈로 직접 이렇게 벽에다가 건치를 해버리는 경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통을 이용해서 반수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낮은 수조, 저희 수조하고 병행해서 수조에 물을 물통을 끌어올려서 물이 순환을 하고 다시 수조로 떨어지는. 생물들에게 여과력 효과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세팅을 해본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딱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또 멋있겠네요. 네, 여기 네, 완전 조금, 하이브리드. 네. 네.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 이제 돌아보면 이런 유목들이 이렇게 좀 보여요. 이런 유목들 이렇게 직접 이렇게 좀 약간 만드시는 건가요? 네. 네. 유목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이 넓은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유목 같은 경우는 선별을 해서 어떻게 놓으면 수조에 바로 넣고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세팅할 수 있을지 미리 이제 제가 컨셉을 잡아둔 거고요. 그런 형태에 맞춰가지고 모양을 바로 잡으실 수 있게 이런 돌 같은 것들 제가 부착작업을 미리 다 해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하신 네. 거예요? 사실 선별을 하시는 유목들이요? 네. 이렇게. 그런 것들도 두 가지 유목을 이렇게 붙인 건데 유목이 따로가 있었다면 뭐 요 유목 하나, 이 유목 하나 이렇게 한 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네. 하나인 줄 알았는데 제가 돌멩이를 붙여가지고 미리 모양을 잡아둔 거죠. 예쁘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두조 두자에는 이렇게 들어가요. 택배 하시나요? 손 택배도 제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아, 네. 더 간단하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네. 근데 좀 작은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택배를 보내봤는데요. 네. 가지 뭐 특성상 너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뭐 궁금했던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제 네. 이런 피규어를 이용한 세팅 이런 작은 어항들 이런 게 좀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 혹시 이런 거를 하시게 된 뭐 이렇게 계기나 이유 있으신가요? 피규어를 사용. 이게 메인이실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저 수족관이 이제 저는 어항 세팅 위주하고 관리하고 이런 테라리움 강좌라든지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는데 물고기만 키우고 물 속에서 축초를 키우는 것에 재미를 느끼다가 물 밖에서 표현하는 그런 수초 조경을도 한번 꾸며보고 싶었던 게 테라리움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그런 테라리움 식물들도 작지만 분명 조그마한 공기 정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픈형으로 되도록 만들어서 공기 정화가 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테라리움을 만들었죠. 이런 거는 그냥 물만 뿌리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요? 네. 스프레이로? 저는 물만 뿌려줍니다. 하루에 몇 번? 네. 그럼 어떻게 뿌리시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분무기로
그렇게 물만 뿌리면. 네. 또 너무 자주 뿌려도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럼 하루에 한 번 정도? 네,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번 뿌리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테라리움 밑에 쪽에 물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아, 네. 여기는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여기는 물이 좀 있어야 된다. 네, 바닥에서. 바닥. 이거 진짜 예뻐요, 저거. 네,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저도 제 취향을 잘 몰랐는데, 테라리움 식으로 된 것도 피규어랑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많이 와가지고, 요즘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피규어만 막 미칠 정도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 네, 진짜. 근데 이제 이 어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피규어를 넣으면 이게 뭐 저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조금 그래 하시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이 테라리움의 피규어는 다, 야, 사실상 저렇게 된 이유가 저희 딸 때문이죠. 아, 조그마한 어항에다가 어항을 세팅했는데 딸이 계속 이제 피규어를 집어넣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피규어를 사용하게 된 계기예요. 제가 아기자기한 피규어를 모으는 것도 재미가 있었지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항에도 어항 안에도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물이 빠지고 물 밖으로 나온 거니까 물 밖에서 피규어를 활용하게 된 거죠. 이게 아무것도 물 생활을 모르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입문을 하신 다음에 좀 경험해 보시고 피규어를 빼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피규어가 제 생각인데 눈에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어항을 이만한 사이즈에 좀 더 크겠죠. 이런 어항을 선물보다는 이것도 선물 주는 사람이나 처음 받아본 사람이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들고 가면 돼요 이거. 네, 그런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산 내에서는 주문을 주시면 배달도 직접 해드리고 개업 선물이라든지 뭐 집들이 선물, 축하 선물, 네. 네,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택배는 아직도 안 되고. 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아, 장난이 웃자 먹는다. 아, 근데 사장님도 당황하지. 나한테. 제 두 분 다 당황시키려고 제가 당연히 안 되는. 예. 그러니까 이제 테라리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테라리움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진짜 좀 전문가의 이런 손길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좀 테라리움 만드는데 조금 팁 같은 게 있으시면 작은 팁이라도 하나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 고르는 팁도 네. 맞아요.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이런 구멍이 뚫리지 않은 용기 내에 제작을 하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는 단계 제일 최고의 키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고기를 키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한 가지 더 한 게 바닥재를 여러 가지 바닥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일 있잖아요. 저희 수초왕에 사용하는 소일을 바닥에 깔아주니까 테라리움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일을 사용하신다. 네, 네. 보시면 테라리움 곳곳에 전부 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층에 들어가 있고 하층에 들어가 있고 소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에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듯이 소일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고 적응하는 데서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수상식물들도. 그렇죠. 네, 식물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수경재배가 가능한 식물들. 그런 것들 위주로 뿌리를 흙을 털어주고. 수경재배? 네. 그러니까 수경재배라고 하면 식물의 흙을 다 털어내고 뿌리를 물에만 꽂아놔도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 네. 그런 식물들 위주로 제작을 하시면 컨디션 유지가 훨씬 더 간단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세네 개? 두세 개? 제일 쉬운 건 이제 테이블 야자. 이런 테이블 야자. 야자류들. 그리고 아, 이런 고사리들. 고사리. 아, 이게 고사리예요? 요거는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네. 아스파라거스예요. 우리가 먹는 그거. 맞아요. 먹는 거. 쫄쫄. 아스파라거스? 키워서 먹어봐요. 특히 좋아하잖아. 이 줄기가 굵어진 먹는 건가? 아, 그건 모르겠어. 아, 이런 류가 네. 초보자들을 선택하기 좋다. 테이블 야자, 네. 고사리, 아스파라거스. 이런 식물들이 대부분 이제 실내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닥에 흙을 털어주고 테라리움을 제작을 한 뒤에 수분 유지만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식물들인 거죠. 관리하실 때 아무래도 테라리움도 모든 것들이 살아있는 식물이다 보니까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이 약한 조명이라도 조명이 있는 것들이 테라리움 컨디션을 올리기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햇빛 이런 네 햇빛은 조금 들어 아 그걸로 부족하다. 아니요 햇빛은 아니, 타버려요. 그치? 실내 네, 실내 식물이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맞으면 타버리고 저는 더 오히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이런 조명을 다 해놓으셨는데 하루에 뭐 몇 시간 좀 정해놓고 좀 틀어줘야 되는지.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저 수초왕이랑 비슷하게 하루에 8시간 정도 8시간 네, 자동으로 종량을 주고 있어요. 그 정도가 제일 컨디션 좋은 거를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예를 들어 이런 걸 선물을 만약에 했을 때 네. 혹시 이게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매일 물을 한 번씩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몇 년 정도 간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어느 정도 이게 유효? 아무래도 이거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예.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예.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 매장에 이제 제일 큰 사이즈로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저희 매장 오픈한 지 지금 2년 다 되어가는데 네. 그 이상 유지되고 있는 테라리움이에요. 바닥재를 뭐 갈아준 적도 없고 아. 식물에 물만 주고 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 만에 테라리움이 망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까지의 테라리움은 이런 식으로 갖춰져 있는 돔 형태의 테라리움이 많았다면 이제 조금 오픈형으로 그런 식으로 식물을 바깥으로 오픈시킬 수 있는 테라리움이 제작을 했죠. 테라리움 개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로 가볼까요? 뿅! 애니멀로우 TV